여러분들한테 분석시황 정보 드릴 종목은 종목명을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카페에 저희 회원님들이 바닥에서 3,000원, 4,000원에 매수 의견 들여가지고 지금 400% 정도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주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아직 꼭지 목표가가 지금 왔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명을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어제 제가 7월 7일 날 말씀드린 것대로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 지금 이렇게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해가지고 500탄 모음집이 있잖아요. 자,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맨 밑에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건 뭐 이미 지나간 과거 자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미래의 회원님들한테 제가 확신과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부터 저희 카페에 지금 실전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종목명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죠. 저희 카페에는 무료 카페가 아니고 유료 카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황 분석하고 있는 저희 카페의 실전 투자 종목을 하루에 하나나 두 개, 많으면 세개 정도 시간이 나면 날수록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자, 그 종목 중, 오늘 현재에 3,000원에 매수 의견 드려서 지금 400%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게 이전에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 오시는 길을 제가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시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런 3,000%, 2,000%, 1,000%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실전 투자 수익률입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종목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신용으로 매수를 땡기지 않은 분은 이건 뭐 가짜 수익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융자로 땡기, 신용으로 땡기게 되면 이 종목은 제가 한달 내내 신용으로 조정이 올 때마다 신용으로 매수로 땡긴 겁니다. 매수로 땡겨서 이 1000%의 꿈의 수익률에 대박주 주인공이 제가 됐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저를 믿고 강력 홀딩하시면 여러분들 꿈의 수익률에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고 1000%의 자산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바닥주가 최소 200%, 300%에서 2000% 대박이 터지는 이유입니다. 자, 저를 만나 이런 바닥주를 미리 선점하고 세월만 기다리면 여러분들은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와 인연이 되는 사람이 인생을 제가 통째로 바꿔드린다. 이 동영상을 나중에라도 보시고 저와 같이 인생을 개척하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주식 투자는 두 가지가 있죠. 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이 동영상을 새롭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항상 처음에는 반복을 합니다. 자, 주식시장의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 자,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돈 갖고 돈을 먹는 곳이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뭐 강원랜드나 뭐 이런 카지노 이런 도박장 가면 그 돈 벌려고 사기치러 오는 놈들 지천에 깔려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꼬인다. 자,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을 눈탱이 치기 위해서 사기꾼들이 얼마나 지천에 깔려 있는가. 여러분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패가망신하고 사람을 잘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벌어왔던 그 피눈물 나는 돈을 맡기고 인생을 통째로 맡기면서 희망을 가질 사람을 찾는데 여러분들이 뭘 믿고 그 사람을 믿고 따를 것인가. 자,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CF 이걸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주식은 두 가지 투자 요법이 있죠. 전업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업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식이 없고 전문 지식이 없고 그 다음에 경험이 없는데 이런 전업 투자자의 수익을 내려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급등지로 올라타거나 유행을 바라면 여러분들은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다. 자, 전업 투자를 하실 분은 여러분들이 지식에다가 먼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고수를 찾았으면 여러분들이 나는 전업 투자가 희망이다. 아, 요새는 뭐 직장이 평생 직장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런 꿈의 수익률이 여러분들 지식이 없으면 전 재산을 다 말아먹는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식에서 이런 전업 투자 외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다. 자, 이렇게 전업 투자를 해서 매일 몇십만 원씩 돈 버는 이 수익률이 달콤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닥줄을 이렇게 사놓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매달 여러분들이 이런 꿈의 수익률에 대박이 날 이런 1000%의 수익이 날 이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매일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를 빨리빨리 보여드리고요.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은 여러분들은 올바른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자료를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강력홀딩을 하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바꾸고 싶다. 자,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올려놓는 이 꿈의 수익률, 이 꿈의 수익률의 동영상이 전부 다 자료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500탄이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종목을 일일이 검열을 하십시오. 최소한 5개, 10개, 많게는 20개, 100개씩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다 보시고서 아, 붉은 태양을 내가 만나서 인연을 맺고 저분을 믿고 따르면 내 인생이 앞으로 2, 3년 후에 내 자본금이 500이지만 지금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200만원씩 아니면 100만원씩 1년 동안 내가 추천해주는 붉은 태양이 추천해주는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1년 동안 꾸준하게 매집 작업을 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이 1250%, 1100%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지나온 과거 자료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의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3000원의 매수 의견 드려서 2년 동안 꾸준하게
1년 반, 2년 동안 꾸준하게 매집을 했던 저희 카페 분석 시황 정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인데요. 종목명은 아직까지 꼭지 목표가가 두 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40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400% 오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꼭지 목표가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종목명은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2014년도 9월달입니다. 2014년도 9월달. 자, 이 종목은 발행 주식이 약뭐 천만 주도 안 됩니다. 한 700만 주 미만인데, 자, 700만 주 미만인데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지만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3천원이면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발행 주식이 총 발행 주식이 700만 주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 50%가 대주주 물량이다. 자, 대주주 물량이 50%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주주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량까지 따진다 그러면은 거의 70%에서 80%는 다 대주주와 관련된 사람들의 물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20%가 그냥 대충 계산해도 20%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물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물량이 안 나오니까 회사 내용은 좋아.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주가를 조금 반등권을 주면서 40% 50% 정도 단기 급등을 주면서 물량을 뺏어먹는 겁니다. 자, 그러기를 2015년도, 16년도, 2017년도 2년 동안 물량이 안 나오니까 매집 작업을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이날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그마치 총 발행 주식이 약 700만 주인데 이날 제가 약간의 현혹을 드립니다. 이 종목명이 공개가 되는 것을 제가 막기 위해서 물량을 약간 좀 바꿉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한 300만 주 정도 물량이 이날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를 마지막 물량을 다 빼앗아 먹었다. 자, 장중에 이날 하루에 300만 주가 거래가 됐다면 발행 물량의 20% 물량밖에 안 남았는데 700만 주 잡고 300만 주다 그러면 사고팔고 하면서 이날 거래가 됐다라고 해도 150만 주는 매수가 들어갔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쉽게 제가 설명을 시켜 드리면 700만 주 중에 자, 80%가 대주주하고 관련된 물량이다. 여기서 50%는 대주주 물량이고, 30%는 대주주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맥들, 이 사람들이 작전 세력이다라고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20% 물량밖에 시중에서 유통 물량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 종목이 700만 주에 274 하면, 150만 주 아닙니까? 이날 300만 주가 터졌으니까 300만 주를 누가 다 먹었겠습니까? 그리고서 주가가 지금 조정이 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0만 주에서 사고팔고 물량이 300만 주가 거래됐다면 거기서 절반 거래량을 뚝 잘라가지고 150만 주라고 봤을 때 이미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나머지 물량은 이날 다 먹었다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연일 고공을 하면서도 물량이 안 터지잖아요. 안 터지잖아요. 왜? 시중에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종목이 지금 바닥 3,000원에서 지금 15,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400%가 넘는 거죠. 원금 대비 500%입니다. 500%. 자, 500%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제가 분석 시황을 어떻게 내렸는가.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매수하신 회원님들이 있습니다. 자, 변곡점 바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도 3월달 변곡점 바닥이다. 자, 진입하실 분은 매수 들어가라. 자, 분할 매수 구간입니다. 은행장고 저희 카페 회원이에요. 자, 4650원에 매수 진입 들어갔습니다. 자, 니언니언님 또 매수 들어갔네요. 니언니언님은 자본금이 많아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다 싹쓸이 한다. 그래서 니언니언님 4700원 조금 늦게 들어갔죠. 가입을 늦게 했으니까 이분이 저랑 일찍 만났으면 아마 3000원대 매수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 늦게 회원이 늦게 가입하신 분들이라서 4700원 매수 의견 들어갔고요. 자, 이후로 저는 이 종목을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이 종목은 최하 몇백 프로까지 올라간다라는 걸 저는 알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추천 드릴 때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는 얼마다 라는 걸 저는 미리 알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 왼쪽에 보시면 목표가 100에서 1000%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종목 지금 따끈따끈한 종목이다. 이거 1000% 올라갈 걸 예측을 하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도 1000%, 이 종목은 최하 300%, 이 종목은 최하 500%는 올라간다. 자, 이 종목 400%, 이 종목 1000%, 600%. 자, 이렇게 저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알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절대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까지도 시황 분석하고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텐데, 은행장고님, 그 다음에 니언니언님 지금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직전 종고점, 자, 4000원인데 직전 종고점 6000원을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올 것이다.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종목은 바닥에서 3000원에 추천을 드렸으니 100%면 6000원 아닙니까? 자,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할 거다라고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종목은 땡땡땡 프로까지 올라간다. 땡땡땡 프로까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4000원대인데 6000원을 돌파 시도를 할 거다. 자, 분석대로 움직이면 1차 7000원, 2차 8800원에 강력한 매물이 있다. 홀딩해라. 그러면 4000원대에서 이 구간까지만 예측을 미리 해드렸어도 100%가 넘는 거죠. 자, 변곡점 전환주입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이 길어지는 구간이다. 홀딩하십시오. 자, 분석대로 조정 구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홀딩하십시오. 이거 참고 견뎌야 됩니다. 왜? 아, 대박이 날 종목인데 그 정도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그래야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여기 제가 미리 예측 드리잖아요. 자,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이 들어간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구간이 여기다. 이거 참고 견뎌라. 왜? 대박 종목이니까. 저는 알고 추천드리고, 알고 시황 분석을 드리잖아요.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이면, 여기가 2016년 1월 달이고, 여기가 7월 달이면 자그마치 6개월이다, 6개월. 이전으로 따지면 1년이다, 1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돈이 되는 종목이라는 건 틀림없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들은 젊음이 있습니다, 젊음이. 젊음이 자산 아닙니까? 젊음이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 이러신 분들 요새 결혼 많이 못하시죠? 왜 결혼 못합니까?
벌어놓은 게 없고 앞으로 벌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다. 자, 저를 만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라고 지금 낙담하지 마시고 직장 취직 못한다라고 지금 낙담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부모 세대를 원망하죠. 우리는 부모보다 못한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 지금 10위권인데 지금 20대, 30대의 우리 젊은이들은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직장을 취직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떠나는 그런 젊은이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이 한 곳의 시장밖에 못 보고 한 곳의 세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은요, 우리 때에는 이런 주식시장이 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제가 여러분들 나이 20대 후반 30대에는 이런 큰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는 우리 젊은이들은 진짜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취직을 하고 요새 영구 직업은 없죠. 평생 직장이 없으니까 철밥통 뭐 이래서 공무원이 최고다. 그래서 요새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노량진에서 인생 맡기고 청춘을 거기에서 보내고 군대 기간 2년에 대학생활 4년에 그렇게 굳이 뭐 허송 세월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나마 성공을 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나마 성공이겠지만 자, 그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뚫기 위해서 2년, 3년, 4년, 5년 동안 재수에 재수를 거쳐서 결국은 실패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결국은 허송세월 보내는 거다. 그 5년이라는 기간, 4년이라는 그 기간, 20대 중반에 군대 제대해서 30대 초까지 그 돌아오지 않는 그 청춘을 여러분들이 책과 씨름을 하면서 불투명한 미래에 인생을 걸 것인가. 서로 그렇게 해서 취직을 했다라고 해도 거기에서 30%는 자기 직업에 절대 만족을 못한다라는 거 이미 다 통계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인생을 어떻게 진로를 바꾸셔야 되겠습니까? 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어마어마한 시장이 눈앞에 놓여 있다.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국민소득 3만 불이다 라는 이야기가 연일 뉴스에서 나올 텐데 그때 가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연 3만 불 시대의 혜택을 받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낙오자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총생산 연소득이 3만 불이 넘었다는데 여러분들 주머니에 3만 불이 아니라 단 몇천 불이라도 갖고 있으셨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국가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지고 대한민국 종합주가가 올라가고 수출이 호조되면서 회사 사내에 상장 회사들은 주머니에 돈이 꽉꽉 차있는데 여러분들 주머니는 3만 불이 들어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3만 불 국민 총생산의 혜택을 여러분들은 전혀 못 누리고 산다. 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자, 종합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부동산도 없고 주식도 없다면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아파트도 없다면 아파트값이 올랐는데 오른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민소득 3만 불의 혜택을 하나도 못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3만 불의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돈 100만 원이 있든 200만 원이 있든 매달 월급을 2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악착같이 월급의 80%를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주식에다가 여러분들이 1년, 2년 동안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월급을 받으시면서. 지금이라도 직장이 없어서 좋은 직장 취직 못해서 그렇게 허덕허덕거리시는 분들, 저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길바닥에 나가라.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험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젊음이 있다. 그 젊음을 여러분들은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일, 평범한 직장이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남들이 험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300만 원, 400만 원까지도 월급을 줍니다.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구인 광고를 내고 있는 회사가 아직까지도 지천이다. 자, 그런 회사를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자, 어떤 분들은 그런 직장이 어디 있냐라고 하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도 여기 사는 데가 연수구인데, 저 서울에 포구 쪽에 가니까 수산 도매업 하는 조그만 가게에서 4대 보험인가 보험 다 적용시켜주고 일주일에 두번 쉬게 해주고 월급을 380만 원을 주겠다. 저그 광고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380만 원을 주고 일주일에 두 번씩 쉬게 해주는데도 사람을 못 구해서 현수막을 일곱, 여덟 개씩 걸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전 그걸 보고, 야, 참, 한심하다. 오죽했으면 수산물 대리점에서 현수막까지 걸고 앉아가지고 길거리에다가 걸겠는가. 저는 우리 미래가 없다라고 낙담을 하고, 희망을 잃고, 대한민국이 싫다라고 떠들고,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일 이런 동영상을 하나, 두 개씩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이유는 제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제가 올리는 이 동영상 하나하나가 나중에라도 그 동영상을 보는 사람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고 희망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더운 날씨에 앉아서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면 좋습니다 라는 데에다가 추천 글 한번 올려주지 않고 나쁩니다, 재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클릭을 하는데, 뭐 그런 거 다 뭐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이 고집을 갖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녹음을 하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 주식을 추천하는 게 제 본업이지만 수익 사업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믿음을 갖고 이런 일을 합니다. 제가 잘났다고, 제가 큰 돈을 벌었다고 이런 동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제 분석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한테 미래에 어마어마한 자산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끈이 될 수 있고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동영상을 하나씩 하나씩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기꾼 카페에서는 이런 종목을 지금 열심히 추천하고 개미들 고열을 빨아먹을 때, 저는 이 종목은 절대 지금 매수 들어가지 마라, 항상 저는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라, 이렇게 분석 시향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얘기가 조금 바깥으로 빗나갔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1년, 2년, 반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식당에서 밥그릇을 닦든, 여러분들이 건축 현장에서 하루 일당 10만 원을 내 품값을 팔고 번 돈으로 매일매일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하루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한 달 월급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50만 원이든 악착같이 이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1년,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하셔서 미래 설계를 하시면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여러분들이 벌어서 1년만 투자를 해도 한 달이면 2,50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을 번다면 열심히 노가다 판이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수산업 대리점이든 380만 원인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월급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월세 빼고 생활비 빼고도 380이면 350만 원은, 350만 원은 너무하나? 아무튼 300만 원은 저금을 할 수 있죠. 그럼 1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저를 만나서 이런 종목을 한 달 동안 1년 내내 열심히 주워 모아서 4천만 원어치를 매수했다면 지금 500% 수익이니까 여러분들 2억의 자산가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이 지금은 끝났냐? 저는 이 종목 아직까지 시황 분석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분석 시황 정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구간이 대충 15,000원인데 3,000원에서 15,000원이니까 원금 대비, 원금 포함해서 500% 아닙니까? 자, 500%인데 제가 분석 시황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4,700원 이익저가를 잡고 홀딩해라. 자, 백수님 5,130원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5,000 늦게, 이제 회원이 늦게 가입해가지고 5,130원에 매수 들어갔는데 제가 이미 7,000원, 8,000원까지 예측을 드렸습니다. 미리 예측 드린 거죠.
아무리 못 가도 100%다 이놈들아. 팔아먹지 마라. 자, 마지노선이 4,400원이다. 마지노선은 무조건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니어니어님 홀딩 중, 백수님 홀딩 중. 자, 대량 거래가 있었다. 이유가 있는 대량 거래다. 홀딩해라. 자, 조정이 길어집니다.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자, 5,300원에 강한 저항대가 있다. 돌파를 하면 추세 전환이 다시 온다.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자, 결국은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주도할 종목이다. 미리 예측 드립니다. 그래서 3,000원 대비 130% 수익 중입니다. 그러니까 6,000원이 넘어가서 지금 7,000원, 8,000원이라는 이야기죠. 130%니까 아까 제 8,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에서 결국 거기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 미리 예측이 정확하게 맞춰드린 거죠. 왜?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종목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면 땡땡땡 프로까지 올라간다라는 걸 알고 추천드렸기 때문에 이런 분석 시황이 가능한 겁니다. 자, 분석 시황대로 역시 강한 시세가 연속으로 오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 구간입니다. 홀딩 하십시오. 자, 분석대로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아직은 추가 반등권이 얼마든지 남아있다. 홀딩해라. 자, 대박 주식의 신화는 지식에서 나온다. 저한테 재무 분석과 차트 분석을 배우면 이런 대박 신화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이전에 고기를 잡는 법을 필히 배우셔야 됩니다.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지식이다. 먼저 돈을 벌기 이전에 돈을 버는 지식에 투자를 해야 이런 큰 수익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바닥 분석가 310%, 150% 상승 후 상승 2·1·8을 치고 지금 하락 조종 구간입니다. 인내의 세월을 보내는 시기입니다. 금액 기간 조정 구간입니다. 자, 주식은 때가 되면 오르는 법. 재무에 이상이 없는 한 추가 시기는 반드시 온다. 이때 상승 1바 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하면 1800원, 1800원입니다. 2차 12600원. 여기를 돌파를 하면 12600원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거 700% 800%가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을 제가 통째로 어떻게 바꿔드리는지 후일 먼 훗날 증명이 될 것이다. 하루하루의 주가의 움직임에 흔들리면 훗날 크게 후회를 하리라. 나를 믿고 따르리 인생이 바뀌리라. 재무에 이상이 없는 한 바닥 분석 이후 1000%의 신화 종목이 꾸준히 탄생을 할 것이다. 그날을 위해서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기다린 사람은 1000%의 축배를 드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대박나라. 이렇게 바닥 분석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30% 수익 중입니다. 자, 그래도 매도 분석 안 내렸습니다. 홀딩 하십시오. 자, 이렇게 시황 분석 요 정도만 4월 29일이네요. 자, 5월 27일 분석 자료 있고 7월 달 분석 자료는 최근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꿈의 수익률에 바닥주가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 이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이 1000%, 1000%, 500%, 1000% 이런 바닥주가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 100개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자금이 많은 분은 다 사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돈이 지천에 깔려 있다. 그런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싹쓸이 해서 바닥에서 추천드립니다. 돈이 많으신 분은 다 사시면 됩니다.
돈이 없으셔도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저를 만나셔서 단 한두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지금 자금이 없다. 나는 몇백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오고 쪽지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합니다.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해놓고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저금해라. 저축해서 모아놓은 돈 갖고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해놓고 조정이 올 때마다 무서워하지 말고 주워 담아라. 그렇게 해서 반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200만 원밖에 투자를 못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지금이라도 직장이 없으면 직장 구하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일, 굳은 일, 험한 일, 이런 직장 얼마든지 많다. 이런 직장을 지금이라도 들어가라.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달 월급을 받은 그 돈으로 악착같이 주워 모은다면 여러분들 1년, 2년 후에 제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1년에 3천만 원을 저금을 하고 3천만 원어치를 주식을 매수했다면 운때가 맞아서 이런 1000%의 종목의 수익률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2년, 3년 후에 분명히 3천만 원이 3억이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다. 자,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 미래를 밝혀줄 그런 꿈의 수익률의 종목에 여러분들 인생 승부를 거십시오. 사람은 때에 따라선 살아가면서 아무리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라고 해도 흔한 말로 세 번의 기회는 온다. 세 번의 기회는 스스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잡는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헛듣지 않고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품을 팔아서 시간을 팔아서 제가 올려놓은 이 꿈의 수익률을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다섯 편을 보고 열 편을 보고 이십 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간 활애를 하시게 된다면 저에 대한 판단이 서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몸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면 의식이 움직인다. 의식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인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서 앞으로 2, 3년 후에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젊은 부자가 탄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저희 카페에 그런 회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베토라라고 보이죠? 자, 이분 제가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저희 카페에 있거든요. 하루 종일 오늘 이제 쉬는 날이니까 제가 아까제 저희 카페 회원님한테 쪽지 보냈습니다. 자, 제가 쪽지를 뭐라고 보냈냐? 다베토라한테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면 다베야 너 뭐하냐? 분석시장 볼 수 없을 텐데 뭔 방법이 없냐고 형한테 물어라도 봐야지 이놈아. 그래 형이 도와주지. 이렇게 글을 적었더니 다베토라가 형님 저 분석시장 안 봐도 됩니다. 저는 형님 믿습니다. 저 형님 믿고 인생 승부수 걸은 지 오래됐습니다. 세월이 약이다. 기다리면 올라간다. 왜? 적금 들었다. 제가 누차 오늘 여러분들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다베토라는 저 만나서 지금
매달 월급을 받는 대로 주식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인생 승부 걸었던 아우입니다.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약 1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주워 모으고 있다. 네, 여러분들 인생을 제가 바꿔드립니다. 그것도 통째로 바꿔드립니다. 시간을 내서 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줄 귀인이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